이게 충전기입니다. 아답터. 충전기라기보다는 이 220V를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. DC 12V로 꼽으시고 작동하기 전에 이게 아웃 인이거든요. 인을 올리기 전에 속도를 0으로 해놓습니다. 자, 이렇게 해놓고 준비를 합니다. 이게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될 거예요. 맷돌처럼 중심이 잘 맞아야 됩니다. 자, 맞았습니다. 먼저 꽃가루를 붓지 말고 석송자를 1번 예, 먼저 부어요. 네. 그 다음에 시럽 떠가듯이 꽃가루를 숟갈로 떠가지고 또 층층이더라 예, 이만 예. 그러면은 비율은 이번 꽃가루가 발효율이 잘해야 44%예요. 맞아요. 맞아요. 예, 그래서 예, 5대 1 이상으로 하지 마시고 이게 두 병이면은 이제 꽃가루 하나 양이 되거든요. 해가지고 맞추시고 덮개를 덮으십니다. 네. 완전하게 잘 덮어지도록 해야 되거든요. 네. 잠그십니다. 그리고 나서 켜시고 속도를 올리십니다. 속도를 몇 수로 해야 돼요? 처음에 천천히 해서 올라가시면 되는데 최고 속도로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여기서 살살살 돌리면서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. 네. 다 내려오고 나서도 5에서 10분 정도 회전을 시키시면 됩니다. 5에서 10분 정도에 전기권 계속 온체로 네. 자, 이렇게 했습니다. 풀었습니다. 다 껐습니다. 다음을 위해서 0으로 해놓겠습니다. 여시면 찌꺼기도 있을 거예요. 몸을 잡고 솔을 이용해서 자, 이렇게 풀어줍니다. 그리고 빼내시고 이것을 기울여서 꽃가루를 해가지고 필요한 병에 또 옮겨야 되겠죠. 마지막은 또 잘 털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수정용으로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. 작년에 여우털인가 몬털인가 꽁털인가 모르는데 네. 이걸 바뀐 거예요? 네. 자, 이렇게 넣겠습니다. 다시 깨끗이 해가지고 조립해 놓습니다.